댕댕이 앞에서 시를 읽다. 그 첫 번째 모델은 우리 동네 최고의 미모를 지닌 골든 리트리버 공주양입니다. 본명은 초롱이고요. 제가 아는 또 어느 분의 마르티즈도 이름이 초롱입니다. 공주양은 방년 3세 청춘의 나이입니다. 촬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뇌물로 특별 간식을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공주씨, 잠깐만요. 자, 하나 드시고. 예. 뭐, 출연료라고 할 건 없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 드시고 촬영에 협조해 주세요. 아니, 드시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데. 응? 그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드세요. 아이고, 저런. 잠깐만요. 아이고, 자. 오늘 공주양에게 읽어줄 시는 김나영 시인의 개라는 시입니다. 동명이인의 시인이 몇 분 있어서 확인했지만 이 시를 쓴 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공주양에게 읽어주겠습니다. 개, 김나영. 나는 개입니다. 그대가 외출한 날 혼자 남아 빈 집을 지킵니다. 몇백 리 머나먼 곳에 떨어뜨려 놓아도 오직 그대 찾아 달려오고 죽을 때까지 그대 명령에 따라 몸짓하는 개일 뿐입니다. 내가 만약 새 또는 풀잎 아니 별빛이었다면 그대의 향기를 맡거나 그대 품 안에 잠들 수 없었겠지만 말없이 그대가 던져준 소시지 모서리를 삼키다가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져 목이 메고 컹컹 짖으며 달려듭니다. 어때요? 아주 감동적인 시죠? 우리가 일생의 반려로 삼는 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개만도 못하다는 둥 혹은 개 같다는 둥 말을 합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은 개의 충성심, 변절하지 않는 한결같음이 없음을 비유한 말이 아닐까요? 그에 비해서 인간은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변절하거나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 달린 상거래뿐만 아니라 묵은 인연도 쉽게 내치는 이기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영상 한 편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던 남자가 마침내 개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웃의 신고로 법정에 선 그 남자, 자신의 허물을 강력히 부정하는데 그때 법정에 들어선 문제의 강아지는 그 학대를 일삼던 남자에게 달려갑니다. 인간의 내 구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개 같다는 말은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가치로 규정한 개의 일상일 것입니다. 개에게 인간의 가치를 입히는 것은 얼마나 독선적인 일입니까? 개만도 못하면서 개 같다고 한다면 옳건 하는 건 아닌지 고집을 부려봅니다. 오늘은 골든 리트리버 공주양이 모델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